Outsource English Concept 유형 독해 모의고사 1회 들어갑니다. 9번 질문은 천식 환자가 의사의 복용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향과 그 해결 방안. 변형 포인트는 어휘어법 빈칸 가능합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후반부로 건너 뛰어주십시오. Studies of asthma patients. 천식 환자에 관한 연구가 reveal that 이하를 드러내줬죠. 보여줬습니다. When it comes to taking the oral steroids. 구두로 복용하는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that. 근데 그 스테로이드 약은 are often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뭐에 있어서? For controlling asthma. 아스마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요. Many patients do not follow the doctor's direction. 많은 환자들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뭐에 있어서? For taking the medication. 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아, 저와 같은 많은 adults, 어른들이 범하는 실수이죠. 그리고 이거는 모든 환자라면 공통적으로 겪는 사실은 환자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복용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this is often due to the fact 이 사실 때문이에요. 어떤 사실? that 이하의 사실이죠. These patients do not have the opportunity. 이 환자들, 저와 같은 환자들이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to discuss fully with their physician. 닥터입니다. 닥터. 닥터하고 온전하게 이야기할, 여긴 토인데요. 뭐 토의를 뭐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그냥 궁금한 거 몇 개 질문하는 게 토의죠. 여기 그 이야기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토의할 거냐면 여기가 괄호로 잠깐 묶이면 뭘 토의하냐면 이유를 토의해야 돼요. The reason why they need medication. 그들이 왜 환자들이 왜 이 medication, 이 약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죠. What is an appropriate dosage?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이야기를 못하는 거 어떤 거요? 이 reason을 첫 번째 이야기를 못하고요. 한 가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What is an appropriate dosage? 복용량입니다. 적절한 복용량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네요. When and how to take the medicine. 언제 어떻게 약을 복용할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못 듣는다는 얘기죠. 진료시간이 5분 또는 3분 너무 짧으니까요. 진료시간이. 그럼 그 결과 as the result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회를 못 가지는 결과 the patients 그 환자들 asthma patients들이겠죠. ignore the doctor's orders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니까 짧게 복용하세요. 예,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예, 끝.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명령이죠. 명령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Although they typically fill the prescription. 이거는 처방전을 fill 한다면 이제 약국에 가서 drugstore에 가서 이제 fill the prescription 하면 약을 탄다는 얘기입니다. 약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약을 짓기는 하지만 약을 타기는 하지만 they 환자들이겠죠. 그대로 다 계속 여기 그들은 여기 아까 asthma patients 앞에 있는 patients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Take their dosage irregularly. 불규칙적으로 그들의 약을 복용한다는 얘기죠. 복용량을 take하는 거니까 불규칙적으로. 이건 dosage 복용량입니다. 복용량. And often, 그리고 take and often stop the medication completely. 완전히 약을 took, stop,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After a few weeks or months, 몇 달 또는 몇 주 후에,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약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아, 아스마가 이제 좀 괜찮아졌네. 아, 괜찮은 거야 하면서 복용, 의사는 계속 복용하라고 처방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스스로 멈춰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eventually,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they, 그대로 다 계속 patients입니다. And the back at the doctor's office, 다시 의사, 병원으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동네에서 저희가 많이 가는 병원입니다. Hospital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거는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응급할 때 가는 응급실 같은 데 얘기하는 거예요. 큰 병원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얘기하는 건 Doctor's Office 혹은 Doctor's Clinic 이렇게 쓰셔야지 저희가 보통 집 주변에 있는 병원에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Or in the emergency room 응급실로 실려간다는 얘기예요. Simple communication 단순한 의사소통 could help
resolve 해결하는 거죠. solve하고 여기서는 똑같은 뜻이에요. solve하고 resolve 하나 동일한 뜻이에요. 이 문제 뭐라고요? 환자들이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약을 불규칙하게 먹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그렇게 돼서 결국엔 다시 오거나 아니면 여기 응급실로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 뭐 마지막에 받는 문제는 이 문제고요. 구체적으로 원인까지 하다 보면 앞에 있는 걸다 다뤄야 되겠죠. Of non-compliance. 아하, 아니네요. 굳이 여기 하면 이 문제는 non-compliance 문제예요. non-compliance는 순응하지 않음, 닥터의 오더를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는 겁니다. 의사의 말을 무시하는 문제. 여기 이거 받지 말고 여기 뒤를 동격에 대해서 이걸 받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Non-compliance의 문제예요. And keep patients more stable. 그 다음에 help의 여기 end는 resolve and keep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를? patient를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end는 그럼 stable and able. 그러니까 품사가 같죠. 여기는 형용사, 여기는 동사. and 사이에서는 and 사이에서 a and b에서 요 a and b는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라는 얘기는 등위 위상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 위상이 같다는 얘기는 품사가 같다는 거예요. 형용사가 나왔으면 형용사, 동사가 나왔으면 동사. 그러니까 동사하고 겹치는 거는 앞에 있는 여기 동사가 될수 있는 거고요. 여기 형용사하고 등위가 될수 있는 거는 뒤에 있는 형용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안정적이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그 병, 아즈마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다는 얘기겠죠.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이요. 결국에는 모든 이런 non-compliance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opportunity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니까요. 깨끗하게 해서 빈칸 먼저 살펴보면 여기 그래서 심플 커뮤니케이션이 도울 수 있습니다. 왜? 어쨌든 이게 발생하는 원인이 여기 원인 cause가 여기에 나오는 건데 뭐의 부재니까요? discuss opportunity to discuss the reason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야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간단하게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어법은 표시되어 있는 건다 설명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세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요. reveal 다음에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은 접속사 대시고요. 물론 확률이죠. 그 다음에 여기 to 다음에 ing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when it comes to 이거 표현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when it comes to 뭐뭐와 관련해서 표현으로 익숙하게 해두시면 좋습니다. when it comes to taking the oral steroids에 있어서는 약 복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전치사투기 때문에 ing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보이네요. 당연히 여기 앞에 있는 게 명사, 그다음 뒤에 여기에 주어가 빠지는 동사가 바로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내용상으로 fact that 하면 fact 다음에 나오는 that은 동격에 대실 가능성이 높죠. 주격 관계 대명사하고 틀린 거는 관계 대명사는 주격은 주어가 빠져 있고 목적어면 목적어가 여기 빠져 있어야 되는데 동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는 관계 대명사하고 똑같은데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하죠. 동사 기준으로 보라고 하셨죠. 아, 도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have니까 여기 주어 this patients 있고요. 그다음 목적어 have는 목적어 필요한 거뭘 가지다 뭐를 기회를 가지다 하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완벽하죠. 완벽한데 환자들이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 해석은 관계대명사처럼 해석하는 게 동격의 대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관계부사 why 관계부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며지는데 이유인데요. 그들이 약을 필요로 하는 이유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와 차이는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 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 그러니까 reason이니까 why가 온다는 얘기죠. 여기에 that써도 됩니다. 하지만 동격이라고 부르진 않죠. 관계 부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없으니까요. 여기 뭐 굳이 한다면 although 하려나요? 여기 help 다음에 나오는 동사 원형 자리죠. 여기 to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help to resolve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고른 이유는 아까 여기하고 형용사입니다. 그럼 형용사 모양 말고 다른 모양 뭐 있다고요? enable 동사 모양 있습니다. 여기 enable 나오면 안 돼요. 여기가
stable하고 able하고 연결된 거니까요. enable로 나오려면 여기에 could help 한 다음에 적어도 여기가 빠지던가. 그렇죠? 그래야지 could help resolve 그다음에 keep and enable 이렇게 하면 또 말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게 빠지지 않는 이상 여기가 able 형용사로 연결된 자리입니다. 어휘는 노란 것들 중에서 여기 essential 필수적인 necessary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ppropriate 적절한 복용량 그 다음에 여기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에 반대말은 respect 존중하는 거겠죠. 아니면 appreciate 감상하다 아니면 높게 평가하다 아니면 value 이렇게 될수 있겠죠. 갑자기 또왜 이렇게 저의 글씨를 보여주냐고요? 예, 중요한 거는 또 나중에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표현이니까요. Fill the prescription. 약을 처방전을 fill 한다는 거는 굳이 어원을 추측해 보면 처방전을 이렇게 prescription을 받으면 닥터에 여기 뭔가 사인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걸 약국에 가져가면 약사의 사인은 여기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닥터의 사인 옆에 약사의 사인, 약사는 파마시스트죠. 파마시스트의 뭐 사인 같은 걸 feel 한다. 그러면 약을 이제 조제한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는 건 병원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약은 그 drugstore, 파머시에서 짓죠. 그래서 fill the pharmacist, fill the prescription 하면 이게 약을 조제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compliance가 순응이니까요. 순응을 하지 않는 것, 위반이죠. 무시하는 겁니다. 아까 ignore의 명사형을 여기 갖다 쓰시면 돼요.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오인은 아까 말한 essential이라는 단어죠. 필수적인 거, vital, 생명의, crucial. necessary, 그 다음에 indispensable, 필수 불가결한, 그 다음에 significant, 이거 상당 한에서도 배웠는데 이게 중요한 뜻도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는 여기서 모양상으로 이거는 쉽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어려운 단어니까 한번 익히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적절한 복용량, dosage. 물론 제가 글씨를 크게 쓰면 그래도 조금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쓰면 여러 개를 다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제가 작게 쓰다 보면 조금 글씨가 구겨지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 Appropriate, 적절한 거고요. 그다음 proper, suitable, 이거에 반이어 하면 접두어에 좀 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Inappropriate, 그다음 발음도 prit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는 proper에서는 unproper가 많이 생각나는데요. improper입니다. impossible 할 때처럼 improper. 그 다음에 unsuitable. 이거는 unsuitable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compliance가 순응이니까요. 아까 non-compliance가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간 다음에 반이어 가보면 위반하는 겁니다. violation. 그럼 obedience. obey가 복종하는 거죠. 순응하는 거죠. 그럼 순응하지 않음 disobedience. 그 다음 무시 아까 ignorance 하니까 이게 다 non-compliance. 불순응입니다. 불순응. 불순응 아니고요. 불순응. 그 위반입니다. 위반. 무시죠. 무시. 아니면 복종하지 않음. 그럼 순응. 그다음 복종.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갈 그러니까 조금 그 어려운 거는 여기 observance하고 그다음에 conformity입니다. observance는 왜 어렵냐면 이게 observe 베이션에서 관찰이란 명사가 있고요. 이거의 모양은 유사한데 observance면 이게 순응이 되고요. conformity가 됩니다. 필기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깨끗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기해 주시고 익히고 넘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